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민노총, 종교조 등 50개 이상의 주로 좌파 성향 단체가 7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폭력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700여 대의 차량으로 말하자면 벽을 쌓았습니다. 그걸 차벽이라고 그러죠.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벽을 쌓았습니다. 이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고 철사다리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버스를 차벽 버스를 넘어뜨리려고 밧줄로 묶어서 당기고 이런 과정에서 물대포를 쏘았는데 그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라는 이 농민이, 시위 농민이겠죠. 농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작년에 서울대학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폭력 등의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찰 차량이 50대 정도 파손되었습니다. 50여 명이 입건이 되었어요. 이 동영상을 찍은 걸 보면은 불을 지르기 위해서 신날을 시위대가 말이죠. 신날을 찾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튼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은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종로 일가에서 밧줄로 버스를 끌어내리려고 할때 물대포를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원인이 뭐냐? 모든 것이 사망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이 누구 책임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사망한 다음에 유족들이 경찰 물대포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럼 부검을 하자 해가지고 경찰이 부검 영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시위대 쪽에서. 또 유족도 그렇게 동의를 해야 됐죠. 그렇게 해서 부검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경찰도 참 무력하게도 부검 영장을 받아놓고도 부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는데, 그럼에도 이 주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치의의 판단이겠죠. 이 서울대학교 주치의는 병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사망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외인사가 아니다. 물대포를 맞은 것이 직접 사망 원인이 아니고 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외인사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서울대학병원이 갑자기 병사를 외인사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많죠. 주치의가 병사라고 했으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행정적 조치로서 외인사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외인사라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 판단에 있어서 제일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족들이 국가 그리고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국가가 다투지 않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다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국가청구인락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사안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둘러가지고 이것은 정권이 바뀌니까 경찰 지휘부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제 이 사건을 조사를 했던
검찰이 이 물대포를 쏘는데 관계했던 구원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 그다음 물대포 쏘는 요원이었던 한모, 최모 경장 4명을 공권력을 남용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이게 이제 큰 쟁점이 되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게 정권 바뀌니까 이 판단이 차례로 다 판단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선 사인에 대한 사실 판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어 버렸어요.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손을 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검찰이 이제는 물대포를 쏜 경찰관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다 해서 지금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기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는데 물대포를 어떻게 쏴야 되느냐? 물대포를 쏘는 그 절차가 제일 처음에는 공중을 향해서 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바로 정면으로 쏘는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 이유가 되는데, 과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구나 시위대가 7만 명이나 동원돼 가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차량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실험할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그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과연 가능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정당 방위로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인이 과연 이게 정확한 거냐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물론 이것의 시비가 이루어지겠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시위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찰이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좌파단체가 주관하는 이 폭력성 시위를 과연 제대로 진압할 수 있느냐? 진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7만 명이, 그럼 당시에 7만 명의 시위대가 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가도록 했어야 되느냐? 그럼 7만 명이 청와대 담을 뛰어넘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은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사격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민중폭동이나 4.19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냐, 이런 글로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언론의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꼭 필수 요원이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첫째가 경찰입니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합니다. 경찰이 무력해지면은 강도, 살인, 폭력범, 사기꾼들이 설치는 세상이 됩니다. 국가의 제일 기본이 치안입니다. 그걸 경찰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는 경찰이 있어야 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1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입니다. 이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야 되죠. 군대.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찰, 군인, 교사, 여기는 검사는 빠집니다. 이런 필수 요원이 경찰인데, 경찰을 이렇게 동네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경찰은 이렇게 아마 고립감을 느낄 겁니다. 폭력 시위대로부터 당하고, 검찰로부터 당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치 보는 수밖에 없다. 권력이 눈치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권력은 민노총 정교조 편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법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더라도 법 집행을 하지 말자.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되죠. 이것이 더 악화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질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결에서 좌편을 든다, 왼쪽 편을 들어버린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법치, 방공, 자유민주 국가의 원리를 유지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권 교체가 말하자면 사실 교체를 불러왔습니다. 정권 교체가 병사를 외인사로 만들었어요. 또 정권 교체가 검찰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전 같으면은 경찰의 물대포 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이것은 기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게 또 불법으로 보게 됐습니다. 적법 행위로 보다가 불법 행위로 보는 쪽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권력이 사실과 법에 직접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을 지지하는 좌파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애국, 보수, 태극기로 상징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한다. 검찰, 경찰이 공평성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부 세력,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그게 다수일지도 모른다, 에 대해서는 정권의 성향을 읽어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위 진압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왜 사람을 죽도록 방치했느냐 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에 왜 세월호 때처럼 사람을 다 건지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그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것하고 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 급박한 현장 상황, 화재가 났다든지, 배가 지금 엎어져서 넘어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편안한 데 앉아가지고, 법률 문구 몇개 가지고, 요렇게 분석하는 거 하고, 분석해서 편의에 따라,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사람을 잡아넣든지 기소하는 이런 법이라면은 이것은 인간 실종입니다. 이래 되면 인간 실종이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해경 1, 2, 3정 김경일 정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70 세월로 넘어가는 세월로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한 40분밖에 구조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바깥으로 나온 172명의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분의 헌신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러나 왜배 위에 올라가서 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끌어내지 못했느냐? 이것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규정을 해가지고 지금 징역 3년을 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은, 국가로 생존하려면은 경찰, 군인, 교사가 제 임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을 상대로, 해경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는 결국은 돌아서 국민한테 다가옵니다. 그래 되면은 앞으로 현장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머리만 굴리면서 몸을 아끼다가는 결국 질서는 질서대로 무너질 것이고 인명구조도 안될 겁니다. 하여튼 이 백남기 물대포 사망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뤄가지고 경찰관들한테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 오늘날의 이 검찰의 기소 결정이, 이 법원에서는 그러나마, 이래 되면 또 마지막으로 믿는 게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나마 아주 상식적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에 맞는 판결이 내려져서 이 법치 붕괴를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